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일전에 제가 국물 있는 우동을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국물 없는 우동입니다. 원조 피카이치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인트로 보시고 시작할게요. 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원조 피카이치 하카타 본점이었습니다. 뭐 여기가 진짜 원조다 뭐 원조가 아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맛이 얼만큼 맛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먹어본 사라우동 중에서요, 어디까지는 제 경험입니다. 저는 단연코 여기에 사라우동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현재로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곳을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바로 가게 안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메뉴판인데요. 여기 보면 위에서부터 살짝 읽어보면 뭐 사라우동, 그리고 짬뽕, 그리고 그 외에도 라멘, 차항 등 굉장히 많은 메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메뉴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숙이죠? 숙이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일본풍스러운 그런 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내부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여기 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자주 와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굉장히 오래된 일본 밥집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노포 같기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허름합니다. 허름해요. 그런데 맛은 결코 허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직접 드셔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음식의 맛을 평가할 정도의 고급의 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제가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곳의 사라우동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제가 자신 있게 이곳은 가시면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주문한 음식도 나왔는데요, 일단 먹기 전에요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계신 점원분한테 여쭤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가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3개 정도라고 해요. 물론 메뉴 수는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다들 3개를 드시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압도적으로 사라우동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짬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차슈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이 사라우동을 드시러 오신대요. 그만큼 제가 먹어봐도 사라우동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라우동에 들어간 재료가 뭐뭐 들어갔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징어, 양배추, 새우, 돼지고기, 오뎅, 가리비, 그리고 가마보코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고요. 물론 그 외에도 뭐 더 들어가는 게 있겠죠. 하지만 주 재료는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역시나 면이었어요. 이 면이요, 자가제 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 자체적으로 만든 면을 이용을 하는데 이 면발이 굉장히 꼬들꼬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감도 좋고 해서,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불향이 좀 그윽하게 나다 보니까 굉장히 먹는 즐거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의 사라우동의 우동면은요, 일반적인 우동보다는 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라멘의 면보다는 굵은 편이고요. 해산물과 기름과 같이 볶다 보니까 해산물의 향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향이 좀 나기도 하고요. 그런 향들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기름을 많이 넣는가 봐요. 먹다 보면요, 분명히 꽤나 느끼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테이블마다 탁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탁 하나가 뭔지는 아시죠? 그 탁 하나랑 같이 드시면 그 느끼함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탁 하나랑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제가 항상 음식 영상 소개할 때 말씀드리는 동일한 레퍼토리인데요. 음식의 맛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외에도 음식을 먹는 모습이나 그 먹는 소리, 그것 또한 음식을 먹는 즐거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음식 먹는 모습 그리고 소리도 같이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사라우동이 굉장히 맛있는 곳,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살면서 사라우동을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곳, 원조 피카이치 하카타 본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곳은요, 만약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일본 여행이 자유롭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후쿠오카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카타에 오시게 된다면 이곳만큼은 한 번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시면요, 저랑도 대화 가능하시니까요. 뭐 심심하신 분들은 가끔 오셔서 같이 담도 나누고 하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단톡방 주소는요, 커뮤니티 탭 보시면요, 그곳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톡방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그곳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원조 피카이치 하카타 본점에 대한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